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금융 공공기관의 대위 변제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 공공기관과 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대위 변제액은 13조 4,412억 원으로 전년보다 130.6%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는데,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은 67.4%,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37.4% 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졌지만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챙겼습니다. 작년 국내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2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8천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